배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알게 된 인맥으로 나와주십사 하는 단순한 까메오 부탁이었으면 아마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극 중에 필요에 의해서 조그만 역할이지만 캐스팅했기 때문에 느껴진 존재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연기 지도하는 걸로요. 요즘 대사 좀 똑바로 하세요. 진작에 좀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오히려 감독을 하는 게 더 편안하고 전혀 긴장도 안 하고 행복해 하면서 이렇게 찍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이제 보기가 굉장히 좋았고 첫 영화도 중훈 오빠랑 같이 했었고요. 박중훈 선배님의 첫 작품으로 어떻게 탄생될지 너무 기대되고요.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말로 영화적 재능이 뛰어난 친구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감독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라 생각한다. 영화계의 선배님이시지만 후배 감독이시잖아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먹고 살아요. 촬영 현장 분위기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 박중훈 감독님의 포스 완전 멋있었고요. 감독님 예상은 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박중훈 감독님의 아우라를 믿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사람들이 감독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 다 쏙쏙쏙쏙 뽑아가셔서 예, 꼭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한국 영화계 빼놓지 말아야 될 배우이기도 하면서 좋은 감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영화 기대할게요. 배우로서의 그 정말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배려심까지 더해져서 이보다 더 좋은 현장은 없는 것 같고 톱스타 기대해도 좋을 만큼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형철아 여기 오늘 왔는데 다 찍자 형철아. 야 이거 왕거야 왕거다 왕거니. 그 누구보다도 이 작품을 박중훈 선배님이 가장 연출을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마음속으로 영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기자가 감독을 하면 되게 걱정이 되는데 박중훈 씨는 진짜 걱정이 안 됩니다. 원하는 영상들을 다 얻어내서 정말 오랫동안 꿈이었던 영화가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중훈아 파이팅이다! 박중훈 화이팅! 박중훈 감독 화이팅! 톱스타 파이팅! 화이팅! 톱스타 화이팅! Hello, 내 드라마에 내 배우 꼽는 거? 당연한 거야. 그 유명세가 사람을 괴물로도 만들더라고. 알겠나?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건 못 가진 거 없어. 저 바닥부터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빈티가 나니? 내가 키워둔 개가 제주니까 좀 신경 쓰이네. 미치도록 갖고 싶은 이름, 톱스타.